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 토목기사 이제 수리학, 수문학 부분이에요. 자, 우리 지난 1회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평소에 나오던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름 1m. 원통 수조가 있네요. 자, 여기서 지름 얼마? 2cm니까 요거 0.02m로 먼저 바꿔줄게요. 자, 여기 지름 0.02m에 관으로 물이 이렇게 유출되고 있대요. 그죠? 자, 그럼 이때 관내 유속이, 여기 유속이, 그죠? 관내 유속이 2.0m per sec일 때 수조의 수면이 저하되는 속도는 그랬어요. 자, 수면의 수조의 수면이 이렇게 내려갈 때, 그때죠? 이렇게 내려갈 때 속도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러분 연속 방정식으로 푸시면 되죠. 그래서 A1, V1이 A2, V2. 요걸로 여러분 수면이 이제 저하되는 속도를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V2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A1 얼마예요? 여기 지금 지름이 1m죠. 그래서 4분의 파이 1m의 제곱 곱하기 V는요, 2m per sec.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미터, 세크, 킬로그램으로 돼 있으면 여러분 숫자만 이렇게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럼 이게 4분의 파이. 이번에는 0.0이죠. 0.02의 제곱 곱하기 V2. 자, 지금 여기서 우리 4분의 파이는 같으니까 약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V를 구했더니 얼마가 되나요? V2가 지금 우리 미터로 구하게 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 0.0008m per sec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cm으로 물어봤네요. 그죠? 그러면 0.08cm per sec 해서 4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이걸 확인을 안 하고 지금 미터로 풀었는데, 평소처럼 만약에 지금 cm per sec다 그러면은 여기 넣을 때 여러분 어디만 딴거안 건드리셔도 돼요. 어차피 단위가 같기 때문에 여기를 cm로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는 1m를 우리 100cm로 먼저 바꿔놓고 여기를 100의 제곱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바로 이제 0.02m가 아니라 2cm니까 2로 cm 단위로 이렇게 바로 넣어주면은 네, cm 단위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직경의 단위를 우리 cm 제곱으로 속도 단위를 미터 퍼 세크로 하게 되면 어차피 단위가 어떻게 돼요? 상쇄되기 때문에 똑같은 단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2번 문제. 유체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유체 입자가 흐르는 경로를 유적선이라고 한다. 여러분, 요거 세개 한번 구분해 볼까요? 우리 육안 그러면 유선으로 이루어진 관이에요. 그죠? 근데 이 유선이 뭐예요? 한순간 입자 속도 벡터에 접하는 가상의 곡선, 요게 유선이고, 실제로 물이 흘러가는 걸 보여주는 거, 운동 경로를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유적선입니다. 근데 정류에서는 이게 같죠. 그죠? 그래서 요거 유선과 유적선, 두 가지가 이 운동 경로를 유적선을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유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부정류. 자, 우리 정류가 있고 부정류가 있죠. 정류는 뭐가 정류인가요? 시간에 따라서 다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유량이든 속도든 아니면 뭐다안 변하는 거. 그래서 0인 거. 이게 정류고, 이게 다 변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다 변하면 그게 부정류죠. 그죠? 그래서 부정류는 유선이 시간에 따라 다 변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 변하는 거 부정류,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고 일정한 게 정류. 자, 이 정상류에서는 하나의 유선이 다른 유선과 교차하게 된다. 정상류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서로 평행하죠. 그죠? 교차하는 건 뭐가 교차할까요? 부정류가 교차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다음 점성, 압축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밀도가 일정한 거. 그러니까 밀도가 일정하고 일정한 거. 그다음에 점성, 압축성 완전히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다 무시할 수 있는 거. 이걸 완전 유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돼요. 43번 문제 봅시다. 자, 유량계수를 물어봐요. 자, 우리 유량계수는 여기 나와 있는 유속계수와 그 다음에 수축계수, 요거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유량계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수축계수는 뭐냐? 우리 오리피스 단면적. 그러니까 여기 오리피스가 있으면, 여기 구멍이 난게 오리피스잖아요. 자, 여기 오리피스가 있으면은 물이 나가다가 단면이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가 뭐예요?
바로 수축단면. 여기가 오리피스 단면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의 B가 바로 수축계수예요. 그리고 유속계수는 원래는 이제 이론분의 실제 유속인데 여기는 지금 얼마로 주어졌어요? 네, 0.9로 주어져 있습니다. 원래 보통 요 값을 갖는데 여기서는 0.9로 주어졌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수축계수를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어진 유속계수로 유량계수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해봅시다. 저 오리피스 단면적, 지금 여기 오리피스 지름이 2cm래요. 그죠? 2cm. 요거 cm로 그대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래요?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단위 똑같으면 상관없죠. 그 다음에 수축 단면. 네, 지름이 얼마래요? 1.6cm. 그래서 2분의 1.6. 이렇게 넣으면 되나요? 아니죠. 이건 지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고, 제곱이죠? 그러면 여러분, 면적분의 면적이면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분의 4분의 파이 스몰 D의 제곱인데, 4분의 파이가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지름분의 지름의 제곱이에요. 그죠? 자, 그걸로 넣는다고 하면 얼마 돼요? 2분의 1.6에 제곱해서 계산을 했더니 수축계수 값이 0.64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유속계수 0.9죠. 자, 그럼 두 개 곱하면 돼요. 그래서 수축계수 0.64, 유속계수 0.9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0.58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셔야 돼. 공식 그러면은 수축계수, 그죠? 그 다음에 유속계수도 같이 기억을 하시고 유량계수는 이 두 가지를 곱한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4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합리식을 이용해서 첨두 용수량, 그럼 우리 상하수도 공학에서 뭐 구하는 거? 계획 우수량 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단위가, 유형 면적 단위가 킬로미터 제곱일 때는 3.6분의 1 CIA. 요때 I는 강우 강도는 우리 밀리미터 퍼 아워. 얘는 큐빅 미터 퍼 세크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3.6분의 1 곱하기 유축에서 0.8이고요. 강우 강도가 네, 밀리미터 퍼 아워니까 80 그대로 넣고요. 그 다음 유형 면적 4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71.1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